2019년 1월 10일입니다.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 공모 관련해서 저희 팀 주피터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제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는 정부 연구개발이고 목표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활성화 기여도, 확장성 이 네 가지 측면을 평가해서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1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감이 1월 31일에 그 전에 만약에 팀이 구성이 된 다음에는 저희도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진행 중인 내용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목표 타당성, 실현 가능성, 활성화 기여도 확장성인데 저희가 제시하려는 것은 교육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오픈에시 캠퍼스죠. 줄여서 O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주도를 한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주도 한정이고 제주도의 학생 수가 15만 명입니다. 초중고 명이고 두 번째 수강료를 월 1만 원 선, 월 1천 원 선에서 1만 원 선 그러니까 달러로 치면은 달러로 하면은 월 1달러에서 10달러 사이가 되겠죠. 만스로 하고 우리가 제공하려는 과목은 영어, 수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천문, 지구죠. 그러니까 지구 속에 이제 환경도 같이 들어서 하고 그리고 코딩하고 로보틱스, AI 그리고 예술 이렇게 대략 요 정도 과목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은 유튜브 플랫폼을 전에 썼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쓰지 않고 이것을 유튜브도 약간 쓰긴 합니다만은 기존 기본적으로 스크린바라고 하는 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바로 어떻게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돼요. 아마 보면 눈으로 보고도 잘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혁신적인 그런 교수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거예요. 오픈에시 기반으로 자체 개발 플랫폼으로 자체 개발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으로 기존의 스크린바 플랫폼을 대체하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그죠? 이거는 오픈에시 기반의 스크린바라고 스크린바의 오픈에시 버전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오픈에시 그냥 에듀케이셔널 플랫폼이에요. OEP라고 줄여서 표현하겠습니다. OEP 요게 목표 하는 겁니다. 자, 실현 가능성 부분인데 실현 가능성은 딱히 뭐 안 될 게 없죠. 그냥 스크린바 플랫폼을 그냥 오픈에시 기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 부분만 따로 더 설명하자면은 스크린바는 어떤 타임 트래블링 기능을 쓰는 거예요. 타임 트래블링 기능인데 이것을 스크린바 같은 경우는 인바라고 하는 언어로 작성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타임 트래블링 기능을 자바 스크립트, JS 그리고 노드와 기랍을 해서 그리고 백엔드나 SQL을 쓸 생각입니다. SQL 그래서 새로 교육 플랫폼과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스크린바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합친다고 보면 되겠죠. 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그게 오픈에시 에듀케이셔널 플랫폼 OEP 발음이 OEP 하면은 좀 발음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좀 더 적절한 표현이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걸 오래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강의되는 과목들은 요 과목들이고 현재 진행된 상황을 보시면은 상당히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유튜브 방식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스크린바 버전으로 일단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과목들 중에서 초등 3년차와 4년차 그리고 중등 1년차, 중등 2년차 지금 계속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2월 말, 다음 달 말까지는 얼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다 완료가 되거나 녹화가 스크린버 버전으로 완료가 되거나 아니면은 상당 부분 또 구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구현된 것들은 이렇게 다 스크린버 버전으로 해서 링크를 새로 또 다 달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링크를 들어가 따라가 보시면은 스크린바 버전으로 녹화한 겁니다. 스크린바 버전이 뭐가 다른지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지금 링크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 에피소드는 베리어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어블이에요. 지금 이게 목소리가 제 목소리라서 여러분 헷갈릴 텐데 지금 스크린바 자바스크립트 03 mutable and immutable variables에 대한 강의가 녹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커서가 깜빡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꼭 제가 이걸 조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화면입니다. 화면. 그 비디오 화면을 플레이 버튼 누릅니다. 위에 있는 거는 뭐 딱히 필요 없으니까 좀 보이죠? 써놓겠습니다. 리줌 포즈 계속 반복이잖아요. 리줌 했을 때 아, 죄송합니다. 포즈 했을 때 플레이 하다가 포즈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화면을 모니터에 있는 화면을 제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보면 커서가 마우스 커서기 하나 보이죠? 삼각형. 그죠? 지금 요건 또 요 밑에 있는 마우스 커서 보이죠? 커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삼각형은 녹화 속에 있는 커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우스 이거는 이건 뭐예요? 지금 제가 조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플레이 하면은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와서 보십시오. 링크 걸어놨으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롭게 강의들을 다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기존의 혹판 위주의 수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우수한 교육 플랫폼이죠. 이것을 우리가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주도 한정으로 해서 학생 수 15만 명의 초중고 대학까지입니다. 초중고 플러스 대학 예, 공급을 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런칭이 된다. 그래서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는 제주도 한정에서 하고 그리고 2020년부터 한국과 그리고 북한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세안 9개국에 보급하는 것.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한국에서는 일단 수강료를 좀 비싸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월 10,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북한이나 아시안 9개국에서는 한 달에 1달러 정도 수준에서 여기 있는 모든 과목들, 그러니까 이 과목들은 유치원 초등 1년차 유치원부터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여기 이 과목들을 무제한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블록체인 기술이 뭘 하느냐는 거잖아요. 오픈넷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 오픈넷이 기술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하는 건데 기술의 용도는 이거면 시험을 없애는 거예요. 시험을 제거.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습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는 어떤 도구잖아. 어떤 수단이고 방법이죠. 절차고. 그죠? 그런데 그런 시험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시험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무슨 말이냐니까 오픈넷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쓰게 되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공부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누구랑 함께 공부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요? 4살 때부터 기록하는 거죠. 4살 때부터. 언제까지? 사망 시점까지. 끝도 없이. 그러니까 만약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언제 4살 때부터 기록을 해야 한다 그러면 굳이 시험을 칠 필요가 없죠. 왜냐니까 그러면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데이터로 판독할 수 있죠. 판독. 누가 이걸 데이터 판단하나요? AI로 하는 거잖아요. AI 용도가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거죠. 그게 우리가 이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넷 기반의
어떤 교육 플랫폼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사실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럼 OEP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OEP, OpenAC Educational Platform이 뭐냐 하는 건데 기존의 흑판 수업, 흑판 수업, 책, 노트, 심지어 교사까지 대체함. 대체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냐는 거죠. 만약에 북한에다가 예를 들어봅시다. 6번입니다. 6번. 만약에 북한의 한국과 같은 교육 시스템 초중고 플러스 대학을 보급하려 한다. 서로 뭐 얘기가 잘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가요? 일단 학교가 필요하고 학교를 지어야 되고 학교를 짓고 두 번째 책을 만들어 보내고 책과 공책도 필요하겠죠. 책과 공책 연필 등을 만들어 보내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사들을 훈련해. 교사 및 교수 요원을 훈련 재교육해서 뭐 북한에 있는 기존 북한의 교사 교원을 재교육하거나 또는 한국의 교수 요원을 파견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그리고 한국의 교육청과 교육부와 같은 관료 시스템을 구축. 어디에? 북한에. 또 이렇게 되죠. 북한 또는 뭐 아시안 국외국 뭐 이런 아시안 국가에도 한국의 교육청과 교육부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북한이나 아시안 국가들의 한국 같은 교육 시스템을 보급하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것을 이 모든 과정, 학교를 짓거나 책과 공책, 연필, 교사, 교수, 요원, 교육청, 교육부 관리 시스템 요 네 가지를 몽땅 다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게 OEP라는 거죠.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이 중에 아무것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OEP예요. 그래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기술은 자바스크립트를 일단 기본적으로 씁니다. 뭐 자바스크립트를 안 써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써요. 그리고 하스켈도 쓰고 그리고 노드도 써야 되겠죠. 노드.js 주요하게 쓰이는 도구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코딩 패러다임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코딩 에디트 예를 들어 스크린버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필요하고 그리고 오픈AC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AI 기술도 필요하죠. 이러한 것들을 조합을 해서 OEP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언제까지 개발할 거냐니까 2019년 말, 올해 말까지 완성할 거고 그리고 순서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니까 일단 제주도부터 먼저 하겠다는 거죠. 제주도를 테스트 배드로 삼고 그런 다음에 순차적으로 한국으로 보급하는 거죠. 한국이라 그러면은 각 지역 교육청, 서울, 경기 뭐 등등의 17개 교육청이에요. 교육청으로 보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안 국가로 보급하는 거. 국가로 보급. 그러면 결과는 뭐가 되나요? 결과. 이 모든 프로젝트의 결과는 한국과 한중일이 되겠죠. 장적으로. 그리고 아시안 국가 국외국이죠. 을 하나의 학교로 묶는 겁니다. 시 결과물이.